아니 금방 잘생겼다고 하셔놓고 아 잘못 봤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네. 뭐 본질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자 어쨌거나 생일을 맞았으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예, 3년 전에 다시 돌아온 가수 황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름 이 조남이 황본준 씨잖아요. 아, 네네, 네, 사장님이신데 예. 주류업계를 또 네, 대표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아우 감사합니다. 주류업계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 카프리 도자. 예. 아 카프리 도자 또 줘야 됩니까? 예, 빨리 따라드려. 저기 예. 어르신들 카프리 도자. 아 이쪽 분들 도자. 아니 그냥 막 써시네 그냥 막사. 예. 총 네 잔. 예, 네 잔만. 예, 아, 돈은 누가 내는 거야 대체? 돈은 오늘 성규 형이 안동역에서. 예. 형님 가재요 빨리 안동역으로. 아니 분위기가 오늘 뭐 다 19분들 같아. 네, 다 19분들 같아. 네. 자, 그런데 조남이 황본준 씨잖아요. 네. 저는 이게 이 조남을 볼 때마다. 황본좌가 생각이나 아, 이상하게 참. 황본좌라고 예? 그 야한 동영상 많이 올리시는 분 황본좌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저 중3 때 별명이 황본좌였는데. 아, 그렇죠, 네, 역시. 네, 아시는 지금은 분들은 사가지고 뭐. 네, 아시는 예. 분들은 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뇌물을 주니까 달라지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뇌물에 약해. 네, 뇌물에 약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어쨌거나 네, 네, 생일 맞으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자, 덕담들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까 다 했어요. 그죠? 아까 다. 예, 네, 본인이요. 네. 예. 네. 황 선생님이십니다. 네. 황 선생님, 황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50 생일 맞을 만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50번째 생일을 네, 드디어 맞았어요. 아, 합니다. 아, 네, 손님 아까, 막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시길 빨리 부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자꾸 늘어납니다. 네. 네. 창피한데. 네, 네. 그 자리 그 안쪽에 앉으셔도 되고 옆에 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잠시 그 생일자 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술을 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미리 쏘고. 막 틀려도 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신없어서. 못한 노래지만 약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아니, 별거 다 하시네, 그냥 나오셔. 네. 네. 어서오세요. 아니, 들어오셨다 가셨어요. 또 두 분 들어오십니다. 네, 놀란 게 뭐냐면. 아. 노래할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많이들 왔다 갑니다. 네, 그냥 네 벌써 세 팀째예요. 네, 네 거기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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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나갑니다. 네, 아 이 외모가 좀 살벌하신가봐. 네, 다 겁을 내시. 자, 거기 앉으시고요. 네, 아 이분들은 안 나가실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저랑 혈연 지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막 들어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같은 이 같은 일행인 분이 아닌가 보네. 네. 노래 좀 어떻게 빨리 좀 하죠. 아 자꾸 지금 큰일 나요. 지금 들어올 시간이에요. 지금 들어올 시간. 손님들 많으면은. 네, 들어올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불러줄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네. 아, You Raise Me Up. 아,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팝송을 부르시겠다 그래서. 가사 틀릴 수도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 그런데. 3년 전에 와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에 망가졌을까 아니면 좋아졌을까 네, 비교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노래 못하면 벌써 두 팀 쌌기 때문에 저쪽들도 쏠 수도 있어요. 네. 야, 웨스트 네. 라이브에 You Raise Me Up 못해도 좀 잘 들어주십시오. You Raise Me Up 좋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And all my soul's sor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see you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all cause from me se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가사가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가사가 잘 안 보여요. 마이크에 걸려서. 아, 죄송합니다. 안 나와. 오. 앵콜 한다고 해서 뇌물이 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노래 잘하세요. 네. 잘하죠. 우리 그 왕영희님도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데, 네, 잘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 가운데에 계시는 키타 우리 학원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노래 잘하신다고 얘기했고. 아, 극찬을 받은 거예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노래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 생일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60번째 생일도 여기서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번째까지 갈까요, 우리? 네, 몇 번째까지 쭉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